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 업계와 관과 업계가 유착이 돼가지고 불법 비리 또는 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권 카르텔이 법조에도 많다는 겁니다. 법조 이권 카르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정관여우가 아닐까. 자, 판검사 하다가 퇴직해서 나오면은 그야말로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도 그에게 연봉을 받고 사건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정관이 취급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판결할 때나 또는 이 기소 단계에서부터 많이 봐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에 대한 불공정의 대명사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도 보면은 이 그동안 성범죄를 저질렀던 이 판사들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버젓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 지방의 판사가 서울에 출장 왔다가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난 뒤에 그것도 버젓이 이 그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징계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현직에 있을 때도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이렇게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 권순일 전 대법관도 지금 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권순일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김만배로부터 8차례나 만났고, 그래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김만배로부터 1,500만 원의 이 자문료 같은 것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이 김만배로 로비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권순일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버젓이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대장동 사건 수사 대상인 권순일이 작년 12월 달에 대한변호사 등의 등록을 마치고 지금 서초동의 한 건물에 개인 사무실을 열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사건도 수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법관 재임 중이었던 2020년 7월 달에 이재명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다는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무렵에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가 대법원의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출입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권순일은 특히 2020년 9월 퇴임한 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서 모두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지금 권순일에 대해서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버젓이 지금 사무실을 열어서 변호사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그 판사들 가운데 성매수해가지고 지금 지금 적발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판사의 성 비리 사건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도 한 부장 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습니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에 취업해서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판사 징계의 경우에는 법관 징계법은 정직, 감봉, 경책 등의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반면에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이 성범죄 등 중재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이나 해임된 사례가 많은 겁니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습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 하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또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도 내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판사도 검거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변협도 이런 이력을 가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성범죄 판사들은 대형 로펌에서 정관으로 영입해서 그에게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 검찰, 변협, 그리고 로펌으로 이어지는 이 카르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범죄 판사 사례 중에 하나가 2016년 8월 달에 한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사는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의 징계만 받았습니다. 자, 검찰에서도 초범이고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었지만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 기세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초에 대법원이 해당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그 판사는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 그는 같은 해 2월 달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울변호사회가 철회를 권고하자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변호사회는 그해 5월 달에 이 판사가 다시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자숙기간을 거쳤다 하는 이유의 애써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17년 7월 달에 한 판사가 서울 시내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붙잡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판사에게도 감봉 4개월의 징계만 내렸습니다. 검찰도 약식 기소만 하면서 이 판사는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판사도 그 다음 해인 2018년도에 법원을 떠난 뒤에 2020년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취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판사들이 법원에서 송반망이 징계만 받고 대한변협의 변호사 기업 등록을 무사히 통과해서 그래서 대형 로펌에서 정관으로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현행 제도가 문제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정직과 감봉, 견책만 받게 돼 있습니다.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파면된다는 헌법 제106조 1항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성범죄나 성비위를 저지른 판사들도 가벼운 징계만 받고 퇴직해서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에서는 성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은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4년 법원 여직원의 허리와 팔을 만졌다 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지방법원 판사가 파면이 됐습니다. 자, 지방법원 판사가 법정에서 여성법률자문위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또 무리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다가 스스로 사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난 2009년에 아동 관련 음란물을 수집한 판사에 대해서 헤센주에서 해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사 징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가벼워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 공무원들은 직무 태만이나 체면 또는 위신 손상 등의 징계 사유가 있으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범죄나 성비위는 일반 공무원이라면 이 파면이나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판사들이 고작 감봉만 받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성범죄 혐의로 이 사법 처리를 받고 퇴직한 판사 출신에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허용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에 기소되거나 파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을 받은 경우에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범죄나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도 변호사협회가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법에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 퇴직했고 이에 따라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변협이 이 성비위 전력 판사 출신을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다. 그래서 법조인끼리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정관에다가 실력을 갖춘 변호사면 서로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뭐 공정, 정의 이런 걸 내세우다가 딱 퇴직하자 말자 그야말로 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할 정도로 대형 로펌에 들어갔어. 그것도 아주 비싼 그에게 연봉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이권 카르텔이 아닌가. 자, 박영수만 하더라도 지금 김만배로부터 월 1,500만 원씩의 이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박영수의 후배 K변호사와 그 박영수의 이 사건을 의뢰했던 김대근 씨라는 사람이 통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박영수가 이
빚만배로부터 1,500만 원 받기 전에 이 월 그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이 자문료를 받는데 한 200군데가 됐다고 합니다. 아, 20군데, 20군데. 그러니까 정관으로 있을 때 그때가 받은 데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자문료를 받았다. 그게 한 20군데 된다. 자, 300만 원을 20군데 받았다면 이게 6천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20군데 받았다면 1억입니다. 월 자문료 6천만 원에서 1억을 받았다. 단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년에서 5년 사이, 3, 4년 사이에 정관 기한이 끝나자 돈 들어오는 데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가 그때 나타나서 1,500만 원씩 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사회의 정관이라고 하는 것, 자문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이들의 이권 생태계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지금 뭐, 검찰, 판사 할 것 없이 그 대부분 다 밖에 나와서는 그에게 돈을 만지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는 이름을 높이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은 정관이 됐을 때, 나중에 변호사가 됐을 때는 과거에 높은 자리, 이름이 있었던 만큼 더 많은 부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쓰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거기도 뭐 문제가 생기면은 나 업보고 변호사 하면 된다. 이런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권력을 휘두르고 퇴직해가서는 부를 누리는 이런 정관 변호사들. 아까 봤듯이 이렇게 성범죄 비위가 있더라도 자, 변호사가 돼가지고 정관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대표적인 이권 카르텔이 아닌가. 자, 정관 카르텔, 정관 이권 카르텔. 여기에 대대적인 메스가 필요하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